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오랜만이죠? 맨날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구독자 500이 될것 같네요. 저는 제 영상을 하나하나 또 저의 기호나 성향, 또 성격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참 감사해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 명은 정말 100명, 1000명, 만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제게 많은 위로 주시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영상을 만드는데 참 힘이 됩니다. 지금 지난주 화요일부로 일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그 영상은 음성을 녹음해서 또 이제 자막과 함께 데이케어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나갔죠. 일부러 데이케어를 제가 허락을 받고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 양옆, 좌우, 뭐 이렇게 앞뒤 이렇게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소식이 궁금하셨을 텐데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나 잘리는 건가 아니면 유예된 건가 백그라운드 책이 나오면은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가, 또 다시 일자리로 가는 상상을 해봤는데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나는 혼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멕시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영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못했지만 멕시칸들이 또 그들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입니다. 너무나 부지런하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 근처에 다새 집들인데 금방금방 집을 짓습니다. 물론 원자재와 집을 짓는 그 타입이 다 다르겠지만 나무 집이기 때문에 금방 짓는 이유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성향이 정말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끊임없이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일을 빨리빨리 끝내내고 또 불평불만을 다른 인종분들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하긴 하지만 앞에다 대놓고 보스한테 못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는 좀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상하 수직적인 그 관계 구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수직적인 구조, 상하 복종의 관계를 찾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군대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이 멕시칸계 미국 친구들이나 또이 안에 멕시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일할 때, 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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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yes, I can do, yes, yes, yes. 물론 남편하고 있을 때도, okay, I can do it. 이런 식입니다. 왜냐면 그 성격적인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 성격과 영어적인 성격이 좀 다른데 저도 영어로 말할 땐더 약간 흥분돼 있고 더 활발하고 약간 성향은 다른데 또 누군가 제안을 하거나 어떻게 뭐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우리 보스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Why do I have to do it?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Why?를 잘 묻지를 않고 그냥 그래 고무 장갑으로 뭘 만들어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 따지지 않고 해내는 타입인데요. 그 군대에 갔을 때 자기에게 맞지 않는 부추를 줬을 때 어떻게든 군대 안에서는 내 발에 맞지 않지만 구겨서 넣어서라도 그것을 일을 진행시키고 그걸 완수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멕시칸 분들이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종차별이나 비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설명이요. 한국 사람과 멕시칸의 많은 점이 비슷하고, 하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모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같은 인종에게 더 좋은 자리나 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혜택도 그렇고요. 뭔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아, 내가 한국인이구나.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멕시칸도 아니고
나는 동양인 한국인이구나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너무나 잘 섞여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소식이 궁금하셨을 텐데. 또그 점들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도와줘야 되고 자기만의 유니티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 것을 왜 이해가 가냐면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연합회, 한국 사람들만의 동호회, 우리가 서로 같은 인종끼리 이게 마이너리티니까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칸들도 여기 왔을 때 소수이기 때문에 이 백인과 흑인에 비해서 또 이제 원주민에 비해서는 이민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민자긴 하지만 이 주요 인물은 그래도 미국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백인과 흑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원주민은 그쵸. 인디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멕시칸도 한국 사람도 성향적으로 비슷한 것이 있고 처음에는 이게 좀 서럽기도 했지만 아, 이 사람들도 외롭겠구나.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도 외국인인데 또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느라고 또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줘야 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또 이들의 문화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 제가 사는 지역이 멕시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800몇 년도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820년도인지 어쩐지 제가 숫자에 좀 약하거든요. 어쨌든 그때 이 멕시코의 땅을 이제 미국이 받아드셨죠. 그런 게 많죠. 알래스카도 그렇고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뭐 그런 등등의 또 하와이도 그렇고 괌도 그렇고 사이판도 그렇고 뭐 미국이 하나 둘씩 많이 드셨죠. 아, 저는 이 일주일간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 주랑, 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제가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백그라운드 책이 언제 제가 나올지 몰랐고, 제가 또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 테일러에게 또 이메일을 했고,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데이케어 1에서는 너가 클리어 하다. 근데 지금 데이케어 2는 지금 진행 중이다. 서류를 진행 중인데 네가 지금 일을 못하는 건 니네 데이케어에서 물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바로 캡처해서 이메일을 캡처해서 우리 보스 두 분에게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이 일하는 워킹 타임 말고 밀 서빙 아이들에게 식사 제공 있잖아요. 스낵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저녁이나 점심 이걸 그냥 통합적으로 1시간 반으로 치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또 클리닝도 1시간 반을 치더라고요. 두개 합치면 3시간인데요. 그렇게 매일매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애들 이제 트랜스포팅 트랜스포트 뭐 애들 그 운송하는 것도 했었으니까 그건 또 비용 지불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주시겠다고 우리 보스가 말했습니다. 그 되게 제너러스한 그 보스가 저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편이 그 질문했던 car mileage나 뭐 boom cover 또 기름값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는지 몰랐고 또 페이첵이 지지난주까지 일한 건 나왔고 지난주 월요일까지 제가 일한 거는 월요일 하루 일한 그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스의 동생분이 그 재정을 담당해서 그분한테 문자를 드렸는데 지금 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일했는데 이건 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 끝나고 편할 때 문자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처음에는 정말 이 뒤통수도 때려 맞은 것 같고 제가 8년 전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 청력을 잃었어요. 일하다가 일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제그 면역 상태가 굉장히 바닥이었고 그때 이제 쉬는 시간 5분이 있거든요. 강사 생활 55분 아이들 티칭할 때 55분 가르치고 5분 쉬는 시간에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바나나랑 우유를 딱 마시는데 덜컥 하더니 귀가 한쪽이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막그 당시에 생각하면 공사장이나 우리가 뭐 드라이기 드라이 헤어 드라이어 그건 아니면 vacuum 있잖아요.
청소기로 잉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병원에 갔고,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이 됐는데도 낫지 않았고. 물론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오픈하는 한의원에 갔거든요, 8시에. 근데 뭐 감기 증상 같다, 잘 쉬면 나을 것이다 하고 한의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에 그래도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아서 청력 검사를 했거든요, 이비인후과에서. 근데 큰 병원으로 달려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병원과 한의원을 한 3개월에서 4개월을 다녔거든요. 스테로이드 약도 먹었고, 귀로 인젝션, 그 주입 주사도 맞았고 했는데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난청이 어떤 뜻인지도 몰랐고, 돌발성은 누구나 알죠. 영어로 쳐보시면 여러분이 sudden deafness라고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때 진짜 막막했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긴 했지만 더제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제가 진짜 시집은 갈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떡하지? 내 나이가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벌써 이만큼 드셨는데 어쨌는데 막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먹먹했어요, 그냥. 띵한 거죠? 그 블랭크? 머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정전이 일어난 상태?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저 원래 이런 거 아시죠? 완전 앞날이 캄캄했는데 지금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갈수록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얘긴데. 이거 내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 좌절 이런 것이, 실패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백그라운드 체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 부대 안에 있는 직장에서는 연락이 안 올까? 나 12월에도 원서를 넣고 4월에도 원서를 넣는데, 2월이었군요. 2월에도 원서를 넣는데. 왜냐면 이게 뭐 2개월에서 적게는 4개월이나 뭐 6개월도 걸린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파일들에 쌓여서 있는데 것이 보이기를. 어쨌든 그런 상태였는데 다시 재기하기로 했습니다. 힘을 내고요. 뭐 어떤 직업이든 맡으면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하시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God bless you. Bye bye.